숨을 뚫 꽃띠 신도 B1 알포 진이야 지금. 안녕하세요, 변해포 리더 진영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내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저는 장도현 씨, 개그맨. 도현 씨, 한번 안아주세요. 아, 노유민 씨, 최후 두 명이 남거든요. 예. 그 두 명은 너무나 죄송스럽겠지만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씨. 네, 저희는요 추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강동원 씨. 강동원 씨, 네.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어쩔 수 없이 한 달간 열심히 연습하셨지만 그 연습한 보람이 없겠는데 열심히 해준 노유민 씨와 우리 진영 씨에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영아, 유민아, 하고 싶니? 하고 싶어? 두 분에게는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 전 양궁 국가대표 윤혜영 선수가 파트너가 돼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윤혜영 전 국가대표 양궁 선수입니다. 한 팀으로 바뀌었어요. 골드입니다. 골드. 팔을 놓으신 지는 얼마나 됐죠? 9년 됐습니다. 9년이 됐습니다. 9년. 죄송한데요. 네. 아무리 9년 쉬었다고 해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제작진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10점을 쏘시면 무조건 1점씩을 깎겠습니다. 9점을 쏘면 8점, 8점을 쏘면 7점. 다 만족하시죠? 자, 동의하셨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여설 진영입니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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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입니다. 자, 9점으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아, 9점인가요? 네. 네, 9점. 자, 그렇게 되면 전반전을 24점으로 일단 마감을 합니다. 자, 거든요. 자, 두 번째 화살. 좋네요. 자, 이거 뭐 거의 쐐기를 막네요. 드라마를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드라마예요. 시그룹. 저 신동소리 들었어요. 근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윤혜영 선수가 파트너가 돼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영 선수도 지금 가슴이 벅차요. 지금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주고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선전에는 텐을 쐈습니다. 여기서 진영이 무조건 높은 점수 9점에서 10점 맞춰줘야지만이 됩니다. 자, 진영. 꽃입니다, 진영. 와. 진영이 아주 좋아요. 와. 자, 일단 분위기를 반전을 시킵니다. 야, 진영 선수가 엄청난 군발이에요. 진영 씨가 네. 이렇게 버림받았던 선수. 역시 사람은 버림받아봐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실력은 A그룹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각 팀의 두 번째 화살이 돼요. 그래도 진영 씨 10점을 쏘면서 멋지게